5B라 그러고 이건 1B라 그래. 네? 그러면 아궁이가 저렇게 만드는데, 우선 이렇게 처먼지 아궁 바닥이 흙이면 안 좋잖아요. 그럼 붉은 백도를 해야 돼요. 세면 백도를 하면 안 돼요. 아궁 구조는. 그러면 구멍 떨어진 거를 바닥을 해가지고 한번 깔아. 그래가지고 맨 흙을 하든 뭐 세면을 좀 넣든 거기다 구멍을 채워버리면은 그게 바닥이죠. 왜 그러면 재를 퍼내고 하다 보면 흙이 자꾸 무너져. 그래서 붉은 백도 한번 깔아줘야 됩니다. 바닥이 자꾸 파이고 그러니까요. 밑에 깔았다 하고. 네. 깔았다 하고. 이거를 이제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매질을 떼야 된다고. 이거 이 안에를 잘 이렇게 채워가면서 이어야 돼 이것이. 그런데 대충 이제 이게 정식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가가 잘 할폭 잡고. 아궁 높이를 얼마로 했어요? 40. 높이 800. 얼마? 40. 400. 40? 400. 400. 400. 그렇죠. 400. 400이죠. 400. 책에 다 높이 같은 거 다 있어요. 400을 이렇게 쌓아주는 거야. 이게 이제 1비 쌓기다 말이지. 그 원칙은 1을 쌓아야 된다, 이렇게. 이것도. 그건 잘라야 되겠네. 아니 토막이 많이 나오니까 일부러 자를 건 없지. 반듯 안 해도 이제 줄띠가지고 뒤로 조금 더 파면은 하나 올라가는데. 그러면은 이제 그냥 흙을 쳐. 백돌이를 하고 이거. 백돌이도 하고. 백돌이 치고. 하고. 세면이다 치고. 세면이라 하고.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엎어 이렇게 쌓아줘야 된단 말이야. 아. 절반이 나가야 되지, 이 절반. 네. 잘 맞춰가면서. 선생님, 그거 쌓는 거 제가 좀 놓으면. 어이구. 내 남편이 안 하고 그래. 설명하면서 그럼. 한번 시켜보세요. 시골집으로 만들어 해봐. 건달이 모이지? 아니에요, 그다리요. 건달은 백수는 남는 게 시간이 있나? 공국대학교 달리기 선수인데. 이거 고대사가 잘라버려. 둥근 거 하지 말고. 하면은. 그러면 편해, 이렇게. 이렇게 첨지 쌌는데, 여기서 이제 그걸 해야 되잖아요. 아궁이 구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렇게 쌓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. 네. 누가 그 찐빠 놓는 사람 아무도 없네. 아, 저는 저쪽으로 아궁 드린 줄 알았어요. 그럼 여기 40이다 말이야. 40을 한번 재봐요. 작아와가지고 여기 써 있다. 400이라고 했잖아. 눈으로 봐도 되죠. 40cm. 그렇다 치고. 40cm 이하로 해줘야 돼. 개인 집은 한 38cm나. 그러니까 38이 제일 이상적이라. 그 정도가 좋아요. 그 바닥에 한 줄만 옵니까? 네? 바닥에 한 줄만 깔고. 38cm를 만들어야 돼. 여기 이제 아궁인데 여기서 이제 40. 아구가 여기까지 40이라 하고. 예. 저 지금 밑에 바닥. 예, 제 밑에, 맨 밑에는 저기 저. 이게 없어야 돼. 요거 표정을 하자, 그거지. 예. 그럼 여기에서, 자, 이렇게, 매질을 이었다 하고. 예? 예. 바쁘니까. 매질을 이었다고 이렇게 쌓아 올리면 되는 거는 이 40이라고 보는 거죠, 그냥. 목숨을 저런 목숨 잘 가져야 한단 말이야? 30 얼마요? 32. 38 한번 해봐요. 4개. 36. 됐어요. 38. 이상 넓으면은 요즘 대목장에는 저렇게 조그만 것 들고 다니는 게. 이상 넓으면 이상 넓으면은 일이 안 돼. 간이 이상용. 이상 넓으면 아궁이 없고 선도가 없어. 그러면 이제 벽돌을 이렇게 이렇게 좀 매지 안 매지 여타고 여기 한 맞춰봐 여기까지. 마지막에 이 차이가 안 날 때는 그 몰탈 좀 넣어가지고 이 하구 상, 이 하구 상단까지 이걸 놔줘요. 그래가 여기 이제 머리돌 놔야 되니까. 아까 전문가 하면 놔보십시오, 전문가. 38까지 필요가 없네요. 38 좀 못 되겠지. 아니, 45를 40을 맞춰라는 혹은.